사랑리 제2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설거지를 시작할게요. 제가 지금 주기가 원래 한 4일에서 5일 정도 되는데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가느라고 영상을 바로 못 올렸습니다. 그 예비군 훈련 도중에 이제 사령리 2편을 찍으려고 서울의 봄을 보고 왔습니다. 아수라를 만드신 김승수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으신 건데 아수라와 똑같이 정우성 배우님과 황정민 배우님이 나오셔서 되게 광고를 할 때부터 기대가 됐어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남산의 부장들 보셨나요?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격을 당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전두환이 어떻게 그 권력을 잡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전두환 대통령의 1212 사태, 군사 반란까지의 기록을 그걸 그려낸 겁니다. 전두환은 황정민 배우님이 이제 맡으셨고 그다음에 이태신이라고 정우성 배우님께서 전두환과 대립하는 그 역할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성민 배우님께서 그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정희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번에는 육군 참모총장 역할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계엄사령관이 되시고 정우성 배우님과 이성민 배우님이 전두환 대통령의 그 반대점에 계신 대립관계가 됩니다. 서울을 차지하려는 전두환 세력과 그 군사 반란을 막으려는 정우성 세력,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고 거기에 또 뭐 추가를 하자면 이 상황이 뭔 상황인지도 모르는 바보 세력들, 정말 무능한 지휘관들, 그렇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 개의 세력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그 세력 간의 전투, 세력 간의 내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이제 그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화 자체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봄의 장점은 혹은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실화를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도가 깊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시대에 살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저희가 뭐 학생 때 누누이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영화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있게 봤습니다. 제가 전편에서는 더 마블스를 리뷰를 했잖아요. 근데 더 마블스는 어쨌든 창작된 세계를 저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가 정말 잘 흘러가야만 그 이야기에 깊게 빠져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쉽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에 대해 설명을 깊게 안 들어가도 대부분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한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서 전개 과정이기 때문에 갈등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초중반부터 이 인물들 간의 대립이 확실하게 일어나서 그때부터 몰입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누군가 한 명의 고민과 그 결정으로 인해서 사건의 흐름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옛날에는 더 심했겠지만 상관의 명령이 다 다릅니다. 사령관은 어떤 지시를 내리고 직속상관은 또 어떤 지시를 내리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세력이 나눠지기도 하고 그 중간에 그 답답한 상황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어떤 훈련을 할 때 군대는 라인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부상한 라인이랑 장교 라인들 이렇게 있으면 장교분들은 어떤 지시를 내리고 부상관분들은 또 다른 지시를 내리면 이 중간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 어떻게 따라야 될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게 이 영화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간단한 갈등이었겠지만 여기는 진짜 생사를 넘나드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 고뇌가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다녀온 분들은 마음을 이해하면서 볼 수 있고 군대 용어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복무 시절을 한번 회상하면서 안 돼! 재밌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가 볼 거란 말이에요. 뭐 MZ세대라고 하죠. 젊은 층들은 그래도 이 유튜브 이 미디어 세계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엄청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잘 따라갈 수 있는데 혹시라도 어린 관객분들이나 어르신 관객분들이 한 번을 놓치면 이야기를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CG와 자막을 통해서 설명을 굉장히 친절하게 해줍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고 시간은 어떻고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이해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마지막 장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표현해주는 배우분들, 이 배우분들의 연기력이 이야기가 방해가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뭐 정우성 배우님의 연기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군대를 다녀와 본 사람으로서 군인 정신이 투철한 분들은 그런 말투를 실제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그런 사람 진짜 있거든요. 황정민 배우님, 정우성 배우님, 이성민 배우님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군인 역할로 나왔던 분들 잘 어울리는 분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새로운 배우분들이 잠깐잠깐씩 나오니까 그분들을 보는 재미도 확실합니다.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게 오랜만에 이제 진짜 볼만한 한국 영화가 나왔다
마블의 약간 주춤거림과 함께 이게 팡 터지면서 아마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굳이 단점을 뽑으라면 이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돼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감독님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선과 악을 굉장히 분명하게 설정해놨습니다. 황정민 배우님이 악이고 정우성 배우님이 선인데 대부분은 아마 그게 괜찮으실 텐데 혹시라도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 뭐 그러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불편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다. 그리고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영화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잖아요. 악이 이긴다. 개인의 욕망 때문에 우리 같은 젊은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굉장히 좀 갑갑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불편한 스토리, 마음 한쪽이 답답해져오는 그런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거랑 또 같은 얘기인데 실화 기반이라는 게 단점이다. 이게 실화라는 게 좀 씁쓸하네요. 많은 부하들이 책임져야 할 고위급 관리들,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사령관, 사단장, 여단장 뭐 이런 분들이 정의롭고 진짜 군인다운 분들도 계셨지만 개인의 권력을 위해 병사를 거느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있으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그냥 씁쓸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루 이야기를 2시간으로 줄여놨잖아요. 사건의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좀 빠른 전개를 원하시면 속 시원한 장점일 수도 있고 느린 호흡의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게 뭐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의 외적 갈등이든 내적 갈등이든 갈등과 그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그 전개 속도가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재밌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단점이라고 해서 꼽았는데 이게 뭐 단점이라 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전두환 세력의 사진을 보여주면 끝나는데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걸 이렇게 정보를 띄워줘요.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 걸 보니까 정의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나올 때 굉장히 씁쓸하게 나왔습니다. 정치라는 게 뭐 옳고 그름이 없지만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설거지를 하면서 서울의 봄을 간단히 리뷰해봤는데 요즘에 뭐 한국 영화들이 다 좋은 평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진짜 볼만한, 진짜 추천할 만한 영화가 나왔다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그 문화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돼 있잖아요. 그 영화 산업이나 미디어 산업이나 미국의 그 문화 산업들을 마주했을 때 그 언어에서 오는 그런 재미들, 언어에서 오는 그런 공감들, 그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그 작품 속에서 오는 재미를 100% 누리지 못했어요. 저희는 어쨌든 어떤 사람의 번역 아니면 해석을 통해서 그 작품을 그대로 전달받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뭐 언어적 장난, 그 유의들을 그 나라의 문화에서 따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우리 외국 문화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한국 영화에서 이걸 봤을 때 저희는 이 서울의 봄 이 배경을 다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도 알고 부모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하고 그대로 느끼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고 좋은 영화가 이렇게 나오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분을 한번 극장에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들을 이제 그래도 정리를 해서 했지만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본인의 생각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도 이제 받아들여서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상평도 한번 들려주세요.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몽땅이었고요. 설거지하며 영화 리뷰 끝!